네, 마지막으로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이라는 제목을 가진 자연산 도마야를 판매하는 곳으로 왔는데요. 네, 인터뷰해도 될까요? 인터뷰. 네. 10년 동안 저 신시 재가물 디자인 국제 지원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는 우물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이제 장학금을 보내서 초등학생이 지금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졸업한 대학생들이 그 초등학교에 가서 봉사를 했는데 지금 중학교까지는 지었는데 고등학교 진학률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저희 이 도마를 판매를 해서 수익금으로 조금 이제 종잣돈을 오세훈 선생님께서 이제 보시기를 하신다고 저희가 분양에 출품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 도마는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오시안 선생님. 오시안 선생님. 네, 여기 계신. 네. 농부 작가라고 하는데 농부 작가가 어떤 의미를 하시는 거예요? 저분께서는 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농부세요. 블루베리. 네. 계신데 네, 이제 이 도마가 직접 디자인하시고 제작도 하시고. 네. 그럼 수공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도마 홍보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조그만 홍보? 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은 네. 순수 재가불자입니다. 네. 그래서 재가불자님들께서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